중대장 동지, 분대장 최진혁, 오늘 군관학교를 떠납니다. 믿어주십시오, 중대장 동지. 어디 가도 이 영장에 담긴 귀중한 그 뜻을 잊지 않고 언제나 중대장 동지가 바람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자 동지, 상이 박경호, 명이 내려왔습니다. 경호동은 왔구만. 이리 왔어. 추웠지? 이렇습니다. 그래, 경헌 토론 준비 다 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얼마 전에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동네 중대를 또다시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 그래서 당연해서 토론하고 내린 결정인데 그건 무슨 소리요? 부장 동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과와 공적이 이 박경호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경험토론 무대에, 아니, 난 아직 경험토론을 꼭 해야 한다면 소환된 진혁 중대장 동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었고 중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가를 말입니다. 나의 잊을 수 없는 중대장 동지, 그가 우리 중대에 온 것은 300명 판정을 앞두고 온 중대가 들끓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좀 더 봐. 자, 중대장 동지, 물 좀 마시고 가십시오. 난 이리 없어. 이 광석 놈한테 나줘. 땀이 어디다 젖었는데. 예, 광석 놈. 자. 저 광석 놈은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실게. 왜? 아직도 해안 포물이 몸이 맞지 않아? 그 혹시 비둘기 마음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요? 아닙니다. 중대장 동무! 아니요. 예! 방금 여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새 중대장 동지가 여기로 떠난 지 두 시간이 넘다는구만. 그렇소? 자, 빨리 마중 가게요. 종치지도 동지, 어디 있다가 오는 동지입니까? 포병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저 응도방어대에서 해안포부 중대장으로 사받아가 우리 중대장으로 임명됐단만. 응도방어대라면 그 싸움 준비 완성해서 군단 쪽으로 소문난? 그렇소. 듣자니 경험도 많고 손탁이 센 싸움꾼이라고. 그렇습니까? 이야, 이거 배짱이 맞겠는데? 이제 너구도 남았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 정치대 동지, 정의 동지, 중사 김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새로 오는 중대장 동지가 배를 타고 떠났답니다. 배? 무슨 배 말이오? 아, 그 매생이 있지 않습니까? 매생? 인사드려. 새로운 중대장 동료. 정치지도원 중위 서인국. 중대장 최진혁입니다. 부중대장 중위 신해철. 네. 일서대장 우동석. 반갑습니다. 삼서대장 김철남. 네. 일서대장 박경호. 정말 반갑소, 경호 동무. 우린 중대장 동지를 이렇게 바다에서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글쎄, 파도도 저렇게 높은데 여기 진지의 위장 상태를 바다 쪽에서 오면서 보겠다고 그냥 때려 쓰는 걸 어쩌겠어. 구통에 난 노만 계속 쳐었더니 아니 팔이 다 뽑고 나와 이거. 무서운 질꾼이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손잡고 잘해봅시다. 알았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너희 형과 한 중대에서 정치 지도를 할 때 오늘 새로운 중대장 동문 우리 중대 분대장이었다. 그는 새빨간 병사 시절부터 너희 형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 아까 그래서 날 그렇게 유심히 봤댔군요. 잘해라.
그럴수록 잘 받들어주고 잘 맞춰주고. 지도 농지 걱정 마십시오. 아, 저 지도 농지 그 문제는 다 토론이 있었다. 일단 네가 결심한 거니 끝까지 잘해라. 고맙습니다. 내 자주 너희 소식을 듣는다. 일을 잘한다는 좋은 소리만 들려오더구나. 그럴 때마다 난 기쁘다. 재산 부탁할 건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형님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중대가 작년에 삼병령 불공개 쟁취 운동을 골기했다면서요? 예. 모두가 그 목표를 안고 지금껏 손발이 닳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뛰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입병사들이 많이 왔다죠? 예. 바다를 처음 보는 산골래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 축사작업을 경호도 무소대가 맡았다던데. 선탁으로 보나 일제끼는 속도로 보나 그를 딸 사람이 없죠. 소대장 시절에 중대에 뭔가 큰 흔적을 남기고 뜨겠다는 것이 경호동무의 지향입니다. 듣자니 중대장 동지인 우리 여단의 기준 중대인 박경석 용중대 출신이라지요. 예. 바로 박경훈 소대장이급. 압니다. 경호동무가 우리 박경석 동지의 동생이라는 걸. 그렇습니까? 예. 글쎄 어쩐지. 참 아까운 동무인데 인차 올라갈 겁니다. 그 동무 소환 문제가 제기된 지는 오랜데 본인이 하도 판정을 받은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우에서도 양반거니 판정이 끝나면 아마. 그렇습니까? 이건 만나자 리뷰리라더니. 예? 같이 일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와 인차 헤어질 수도 있겠군요. 뭐? 중대장 동지가? 예. 신통이도 산걸레기 신입병사들만 배에 태우고 나갔습니다. 그 뭐 바다 구경을 시켜준다면서? 바다 구경 시킨다? 야, 저 오빠 저. 이야, 멋있구나. 이야, 멋있다야. 진지에서 바다를 내다볼 때하고는 영 다르지. 글쎄 말이야. 글쎄. 이야, 묘하게 생겼구나. 일어선. 모두 물에 뛰어들 것. 예? 예? 중대장 동지? 이건 명령이요. 어서! 중대장 동지 우빈? 야, 한 번만 사정을 좀... 저인 뭐래? 아니, 저 중대장 동지! 저 동무들이 위험합니다! 중대장! 아니 그래서 중대장 동지가 동문의 이권을 보고 뭐라고 했어? 해양포병원 수영선수 못지않아요. 그 자기 중대 수역에 바다를 손금 모두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 아치! 수영선수 못지않아야 하고 손금 모두 달고 있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지. 역시 통한단 말이야. 경호도모! 엣! 산골레기 병사들이 신통이도 동문의 소대였더구만. 예. 내 배짱도 키워줄 겸 그 동무들을 바다 구경을 좀 시켰어. 예. 그 이중대 부업선이 파손됐다는만 가서 좀 도와줘.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중대장 동지. 새로운 어중대장 동지 키도 크고 성격이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단번에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줄 바엔 박경화 서대장 동지를 보내달라고 이름을 꼭 찍어서. 억심 동무, 네. 먼저 가봐요. 알았습니다. 예. 상희 동지, 서희 박경호 만날 수 있습니까? 시옷하시오. 그 잘 자랐어요? 어떻게 된 거니? 여사히 꿈쩍하지 않더니. 아, 누인의 중대에서 우리 보고 지원포를 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중대장 동지가 이 중대 부업선이 형편없이 됐다고 하면서 빨리 가서 고쳐주라고 하더군요. 동무들! 어중대에서 지원했어! 고맙지만 그 지원포 요청은 취소한다고 알려줘.
예? 글쎄 우리 덕모들이 내가 해가 없는 사이에 오리광을 부린 모양인데. 이야, 그 자존심 여전하군요.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유사시의 놈들의 총알이 여자를 가린다던. 그래서요? 넌 정말? 정한자. 예. 혼내 노이 중대장이 새롭게 지대 왔다던데. 예, 바로 구중대장 노지 임무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참, 그 알고 보니 그가 우리 형님이 중대장으로 할 때 동생처럼 사랑해준 사람이 아니겠어요? 뭐? 글쎄, 만나는 첫 순간에 날 대하는 품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도 농지가 그러는데 그때 형님이 용장을 간직하고 떠난 사람도 우리 중대장 동지래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 중대장 동지도 나처럼 아마 경석 동진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자기 피까지 수혈해주고 수십 리가 넘는 험한 그 길을 달려가 내가 해야 할 통신 임무까지 수행해서 오는데 그런 경석 동지가 자기가 김병사가 중대장이 된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또 됐어요. 어쨌든 용의 동생답게 일을 잘해라. 난 그저 경우일이 잘 되길 바랄 뿐이야. 걱정 말라요. 그럼 난 가겠습니다. 아침에 정치도 농지한테도 말했지만 오면서 보니 진지위장상태랑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번듯한데 바다 쪽에서 볼 때 내용보다 형식이 많이 치우친 감이 듭니다. 기본 작업은 경호동문회가 맡아있다는데 경호동문회 소대 2포 쪽이 도농화합니다. 지휘관들의 책임성을 높여야겠습니다. 해간 정치도 농지가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대책하겠지만 신입 병사들에 대한 요구성도 그렇고 아직 빈 구석이 많습니다. 명심할 건 우리 지휘관들이 모든 걸 진짜 싸움 준비 완성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선어무, 그 왜 소식이 없을까? 무슨 소식? 잠 보자. 맹물도 제대로 못 마신 이 배가 오지 오늘 저희 독두리 물고시를 받았는데 내가 걱정 안 하게 됐어. 어? 오진 그렇다 치고 오늘 낮에 짬을 먹은 거 일 없어. 말끝마다 유단 샘물 소리만 하더니 진짜 배 아픈 데 없나 말이야. 배보다도 여기가 아파. 어? 사슬난 신병훈련을 받고 유단 직속에 떨어질 수도 있었어. 하지만 대월가에 찾아가서 계속 졸랐지. 기본 전투 부대로 보내달라고. 근데 난 확실히 요게 물이 맞지 않아. 어떻게 덕무가 늘 자랑하던 유단 샘을 많이 하겠어. 그래도 이제 마음 붙이고 생활 한번 잘해보자. 중대장 동지. 아니, 정치원 동지. 네, 여기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도착하는 길입니까?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왜 벌써 일어났습니까? 소매했을 때 붙은 습관이 되나서. 저 시작부터 멋있습니다. 예. 어제 산골내기 신입병사들에게 짠물을 배가 부르게 구식시켰더군요. 전재훈 구대원과 신대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당장 싸움이 일어나면 그들도 제 몫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예, 듣던 소문 그대로군요. 진짜 싸움꾼 지휘관이라더니. 지나친 칭찬입니다. 기껏 하루를 지내보군. 한동의 물을 다 마셔봐야 물 마시려는 건 아니지요. 한 모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갑시다. 중대트롯! 엄들어 헛! 상희동지! 중대는 행군 훈련을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부중대장 둥이 신현철! 시옷하시오. 알았습니다. 시옷! 제1소대 순서는 굿브로 굿! 동부들, 조국해방 전쟁 시기 4.48년대는 대전해방전투 때
하룻밤 사이에 120리길을 달림으로써 미 24사의 테러를 차단하여 중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때의 그 정신을 본받아 중대의 전원이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립시다. 빨리. 자, 서대장 동지. 아? 삼등 명지 비판 중이 당장인데 우리 서대가 맡은 축사가 아직 미완성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이요. 광천엄마, 왜 이래? 일 없어. 자, 빨리 가자. 부서지자 놈, 아무래도 안 되겠어. 광성 놈이랑 대호를 따라오기 힘들어 놈들 선수들 덧대서 중대에 먼저 내려버리게요. 축사도 다 우리가 할 일인데 구동분을 축사 마무리 작업에 붙입시다. 알았습니다. 소대장이? 예, 반정은 눈앞에 박됐는데 시간은 없지. 그래서 몸이 불편한 몇 동물을 떼서 축사 마무리 작업에. 우린 이거 훈련도 못한다고? 무슨 거리야? 글쎄 말이야, 미운털이 베겠지 뭐. 우리 생각에서 그런 거야. 강해군 훈련만 정말. 자, 아태학교. 몰탈, 못 돌아. 예, 예. 서대장 동지, 어? 전번에도 말드는데 이렇겠습니까? 뭘? 아, 중대장 동지가 아니면? 아, 걱정 말라. 이거야 중대 판정을 위한 일인데 중대장 동지가 뭐 그렇게 엉졸한 사람일 것 같아? 아, 중대장 동지, 그러지 않아도 보고하라던 참이었는데 우리 서대가젠 우리가 합니다. 그럼 나도 오늘은 이 소대 성원이 돼보기요. 아, 그러지 말고 주십시오. 보십시오. 소리야 놈. 예. 저녁에 이동무들과 함께 행군 준비를 갖추고 나한테로 오시오. 예. 그건 출발했습니까? 예. 병사의 행군, 여긴 적진도 원수의 상통도 없어. 하지만 병사의 비유는 바로 이 행군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들어도 꼭 이겨내야. 무엇보다 자신을 이겨내야 해. 광성놈, 뭐래? 중대장 동지, 식당에 밥과 국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식지 말아야겠는데.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광성놈, 대답해보. 우리의 천리방선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광성동무와 같은 병사 하나하나가 맡은 구간들이 사슬고리처럼 이어져 크나큰 조국의 방선이 되는 거요. 그런데 한 병사가 맡은 구간의 고리가 끊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소? 싸움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거든. 그날 밤 대원들과 함께 달리는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판정에서 우를 막겠다고 악을 타올하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중대장 동지가 생각할수록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해줘야지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난 동무가 스스로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왜? 동문 병사가 아니라
별을 단 지휘관이요. 물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중대실정에서 판정을 앞두고 모든 걸 밀고 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문, 훈련보다 판정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예? 정말 섭섭하구만.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병사들의 싸움 준비가 어떻게 되겠어? 중대장 동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소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일은 중대를 위한 건데. 됐어. 어서 돌아가시오. 오늘은 피곤하겠는데. 돌아가겠습니다. 경석 동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중대장 동지, 군사대학에 추천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꽃은 우리 병사들이 마음이 담긴 꽃입니다. 받으십시오. 아니, 구속식을 벌써? 우리 전사 참모부한테 내가 얼마는 없다고. 더욱이 중대장 동지에 대해서야. 근데 왜 배를 타고 왔습니까? 우린 그것도 모르고 기덕로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바다 쪽에서 우리 진지 위상 상태랑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야, 가는 순간까지야 뭘. 가는 순간까지 이중된 지휘관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이요? 아까 꽃다발을 안겨주던 진혁이를 보니 몇해 전에 중대장 대회 갔던 일이 생각나는만. 해외를 마치고 떠나는 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겠다고 정신없이 대월차를 따라오던 내 동생 생각이 나더란 말이야. 동생 있습니까? 박경호라고 성미가 꾼질기고 담백 같은 게 진혁이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요샌 형님처럼 해안표방이 되겠다고 우욱한다는데 인차 입대할 거야. 나한텐 동생이라곤 얘 하나밖에 없어. 이리 줘. 예. 그러니 동문, 훈련보다 판정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오?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 병사들의 싸움 준비가 어떻게 되겠소? 소대장 동지가 동무들 때문에 중대장 동지한테 말을 들었대. 아우리들 때문에 약을 타고라는 소대장 동지를 봐서라도 우리가 따라서야 하지 않겠소? 왕성 동무 아니오? 상위 동지, 군무승 이상 없습니다. 이상 있어? 예. 군무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되나? 광성인 여단 직속이 아니라 우리 해안포중대에 보내달라고 띠를 써서 여기 왔다면서? 아니, 그건 어떻게? 다 알지. 광성이가 해안포물이 맞지 않아 하는 것도. 사실 기본전투 구분대 오면 모든 게 다 빠를 것 같아서 왔는데 막상 부닥쳐보니 잘못 든 지름길인가 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해안포중대에 왔다 그 말이구만. 예? 지름길을 택해 낮은 진지에 발을 붙였으면 온 목적도 죄다 달라져야지. 음? 신발이 조졌구만. 나하고 바꿔 신자.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위도 좋지 않은 동무가 젖은 신발을 신고 싶으면 어떡해? 아니, 그건... 그쪽도. 아, 야. 자. 신우랑. 어때? 꼭 맞습니다. 맞아? 키는 작은데 무슨 발이 그리 커? 근데 중대장 동진 이렇겠습니까?
신발 문서는 큰데 날개는 작아. 예? 내 혼자 서랴. 가자. 신발 문서는 큰데 날개가 작다? 좀 하면 우리도 한번 판정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요? 판정? 아, 예. 중대가 그동안 그와 하나의 목표를 걸고 얼마나 아굴타굴 노력해 왔습니까? 그래. 자신 있어? 아, 길고 짧은 거야. 대봐야 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대보는 게 아니라 피해 대결이요. 예? 지금 저 안개 덮인 수평선 뒤에서 원수놈들이 여기로 몰려오고 있어. 동무들, 조국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포진지와 은표호들을 다시 한번 검열하시오. 알았습니다. 제1소대는 월미산 동남쪽에 거의 포진지를 굴수해야겠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탄을 절약하는 것이오. 월미도와 인천을 연결하는 방파제는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모르오. 예, 전해령 17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전화입니까? 부여단장 동지가 판정 준비 상태를 검열해보겠다고 내렸답니다. 예. 전번에 소개됐던 중대가 또 실렸구만. 예? 예? 어디죠? 벌써 2중 3대혁명 붉은 기중대라. 이 중대가 싸움 준비를 잘해서 전군에 소문난 바로 그 중대지요. 예, 우리도 이번 예비 판정에서 꼬구를 맞아야겠는데. 얼써 아무데서나 남한테 지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중요한 거요. 난 우리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 갑시다. 예. 그래. 당장이라도 판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싸움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동무들! 우리가 기다리던 시각은 왔어. 우리 모두의 명예가 이번 판정에 달려있어. 그동안 같이 흘려온 땀방울을 절대로 헛되하지 맙시다. 어떠소? 자신들 있지? 자신 있습니다! 중대 차례! 간대로 발! 상좌 동지, 제17대대 5중대는 3대혁명 불공기 중대 예비 판정을 받기 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장 상위 최진혁! 시옷하시오. 알았습니다. 어수 포단이 불륜! 얏! 주인! 어수! 보이룻! 어수! 끝! 왕이 일급 공공! 우리 칠천! 바로 기동하는 조구축함! 방해 1급공공! 우리 7척! 바로 기동하는 조구축함! 우리 백은! 우리가 탄원반! 중간질의 만장력! 우리가 탄원반! 중간질의 만장력! 기타! 탄탄굿! 발사! 발사! 호스! 뒤롯! 호스! 끝! 이번엔 중대장 노무가 직접 조항을 주시오. 알았습니다. 2소대 3포,
2포수, 3포수 희생, 1포수는 치명상, 지소 파괴. 조화로 기동하는 족구 추함, 꼬리 3천. 중대장 동지, 이거야 예비 판정이 아닙니까? 예비 판정이 아니라 실전이요. 어서. 단장 동지가 우리 화력 방무 훈련 수준이 대단하다고 했대. 그리고 예술 서적 공연도 소문난 저 일중대보다 얼싸 낫다는 게야. 멋있다. 지금까지의 손보람이 헛되진 않았구나. 아, 글쎄 말이야. 축사를 정말 멋있게 잘 지었구만. 이 건물이 기둥과 지붕은 놔두고 벽체만 까서 새로 지었다는 건물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호동무의 발기로 원래 건물은 살리면서 벽체만 새롭게 보강했습니다. 착상 이봐라오. 박경호라고 했지. 예. 이 동무가 바로 박경석 영웅의 친동생입니다. 솔직히 여단에 손 한 번 안 내밀고 순수 중대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꾸려놓고 관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정식 판정을 받겠다는 거지. 수고들 했어. 어, 여단에 뭐 제기할 건 없어? 있습니다. 뭐요, 제기할 게? 오늘 정말 양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나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대는 아직 3대혁명 불공의 중대 자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훈련 요구성이 높다고 하지만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할 때 대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말씀에 비해보면 우리의 훈련은 아직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 사격훈련에서의 명중률을 보장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기재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해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배를 타고 나가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동안 위장 상태랑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꼭 대책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건 싸움 준비에서 기본인 군관 병사들의 실지 마음의 준비가 원만히 되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판정에서 꼭 우를 맞자던 우리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대장 동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고까운 생각에만 빠져 점점 더 그와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대장 동지의 진정을 알게 된 것은 퍽 후의 일이었습니다. 뭘?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불벼락 같은 소리야? 이거야말로 짜폭이로구나. 지금껏 언어를 왜 뛰어왔는데? 무슨 영문인지? 중대장 동지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뭐. 사람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쩐지 난리 없는 데 두고 한 말 같기도 하고. 그래도 소대장 동지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모두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합시다. 일어서. 중대장 동지, 오늘 예비 판정이 좋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가 그렇게 바라던 3대혁명 불공의 중대 칭호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도 있었고, 오늘의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감 높은 칭호냐 아니냐 하는 결정적 순간이었고. 영호 동무, 우린 감 높은 칭호보다 진짜 싸움 준비를 하자는 거요. 내 동무에게 똑똑히 말해주는데 그 어떤 명예의 추구나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오. 예.
세상에 자기의 명의와 존도에 대해 생각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나도 한번 큰일을 해보겠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장군님 아시는 지간이 되고 싶다는 것이 숨기지 않는 저의 뜻이고 앞날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경호 동무, 그리고 난 싸운 준비가 뭔줄 아는 중장 동지 입장도 좋지만 진짜 군인이라면 어떤 일에서나 무조건 이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난 싸운 준비가 뭔지라는 중대장 동지의 입장도 좋지만 진짜 군인이라면 어떤 일에서나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장 동지, 식사는 왜 안 합니까?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판정 문제를 놓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네, 이제 경호 동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시던 동지. 난 오늘 경호 동무한테서 정말 큰 걸 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군님 아시는 지휘관이 되겠다는 것이. 하지만 경호 동무는 그 훌륭한 뜻과 포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던 동지, 딸이 상처의 아픔을 참으면서 판정에서 우를 맞겠다고 뛰어다니는 경호동무의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진짜 싸움 준비보다 자기의 명예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못 본 척 외면한다면 박경석 동지에게 두 번 다시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이게 더 괴로웠습니다. 어쩐지 지금의 경호 동무의 모습에서 어젯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포탄을 싣고 돈 자동차가 중대로부터 4km 되는 지점에서 폭격을 받았어. 각 포도는 즉시 출발하여 포탄을 중대로 운반할 곳. 시간은 30분. 조간 너무 힘을 좀 내요. 분대선. 분대선 동지, 이거 기준 시간에 들어서긴 거침이 틀렸습니다. 아니, 우린 기준 시간에 그것도 맨 손참으로 들어서 해. 산쪽으로 찔러갑시다. 부대장 동지, 아, 그거야 지적된 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해? 이건 분대별 경쟁이야, 경쟁.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해. 분대 날따라. 뭐래? 빨리 길을 가. 역시 일소대 이포가 이포요. 예. 훈련에서는 언제나 맨 앞자리거든. 야, 이포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 야, 이번에도 우리 분대가 1등입니다, 1등. 자, 이거 이 분대장 동무의 코가 하늘에 닿겠구만. 야, 병사 땐 코가 아니라 목표가 하늘에 닿아야 하는 거야. 가자. 안만 봐도 실체는데. 가자. 예. 오래나겠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강습도 다 싸움 준비에 관련된 사업인 것만큼 압니다. 드십시오. 많이 배고라. 인차 군관학교도 가게 되겠는데 그때 내 꼭 목마를 태워 바래주지. 고맙습니다. 중요한 동지, 안녕히 계십시오. 야, 이거 이렇겠습니까? 뭘? 이렇겠는가 말입니다. 진작 떨기? 아, 우리가 뭐 따님 줄 아나? 농장일을 도와주는 건데 이게 섬실 보이라. 근데 운전대를 잡아본 지 오래서 그런지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농장 트랙터를 빌려다 쓴다는 걸 중대장 동지가 알면
큰 문제가 서지 않겠습니까? 겁도 많다. 야, 이거 또 물. 어? 야, 좀 잡으세요. 어디? 아, 이거 도와줄 바엔 그게 도와주자는 거야. 농장을 도와 해안방 바지를 쌓는 이 도릉반 전투도 다 경쟁이란 말이야, 경쟁. 일단 공주의 말 생각 안 나?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다른 문제보다 앞서야 된다고. 저 뭐야? 어? 야, 이거 저, 아이고! 니기야! 아이고! 니기야! 분대장 농재, 며칠 전 우리 분대에서 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남한테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에 군중교율을 어기고 지금 부대적으로 문제가 크게 섰습니다. 그래서 중대장 농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농장에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내 군사 칭호까지 강급되었고 군사대학에도 못 가게 되었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대장 농지. 중대장 농지. 어, 진혁이야.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 중대장 농지.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구만. 날 때려주십시오. 모든 건 나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중대장 농지 대학으로 꼭 가야 합니다. 예. 그만 진정하라, 진혁이. 내가 이렇게 된 건 응당한 거야. 병사들을 잘 교양하지 못했어. 군중교율이 우리 싸움 준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심장에 새겨주지 못했단 말이야. 그들이 마음의 준비, 정신적 준비부터 보지 못하고 그저 훈련만 훈련이라고. 하지만 중대장 홍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던 대학입니까? 그리고 국일은 중대장 농지의 전망과 연결돼 있고. 전망? 지금은 나의 전망보다 이 중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예. 진혁이도 군인이니까 알고 있겠지. 지금 우리 조국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우리 공화국의 존재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사방에서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어. 머지않은 시각에 우리 중대가 90년대의 홀미도가 될 수 있고 이 평범한 박경석이가 그날에 리태원 중위가 되어야 할 수도 있어. 예. 난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 지금의 병사들이 준비 상태를 놓고 난 쉽게 대학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하필이면 중대장 농지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거야 했습니까? 왜? 인민군 중대장이 돼서? 이제도 말했지만 50년대 조국 전쟁 시기 그 기중한 사면을 얻어낸 사람도 바로 평범한 리태원 중대장이었어. 조국에 대한 사명감 앞에선 중위가 따로 없고 장령이 따로 없어. 모르겠습니다. 난 다만 중대장 농지가 이 기회를 놓치면 한생 혁지도 풀어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럼 동맹엔 혁지를 푸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난 중대장 농지가 이 군관역대도 벗어보지 못한 채 한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봐 그럽니다. 진혁이! 이 군관역대는 동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역대가 아니야. 난 한생을 싸움 준비 일선에서 늘 마음의 군관역대를 조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존경해. 그런데 동문. 됐습니다. 중대장 농지. 정말이지 몸에 군복은 걸쳤지만 그때 박경석 동지가 무엇을 바랬는지 전혀 몰랐던 저였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때 끝에서 때가 나지 쌀이가 나겠습니까?
경호 동무도 언젠가는 중대장 동지의 그 진정을 이해할 때가 꼭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중대장 동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압니다. 박경석 동지가 희생된 날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경호 동무와 함께 경석 동지 묘에 갔다 오십시오. 중대는 제가 있겠습니다. 중대장 동지랑 함께 가면 경석 동지가 얼마나... 정치단 동지, 난 그만두겠습니다. 경호 동무만 갔다 오게 합시다. 형님, 그때 진혁 분대장이 오늘은 우리 중대장으로 왔습니다. 두짠이 형님이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믿었다는데 지내보니 그는 형님이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제도 말했지만 지난 조계 해방전쟁 시기 그 기중한 3위를 얻어낸 것도 평범한 리태훈 중대장이었어. 조계에 대한 사명감 앞에선 중위가 따로 없고 장령이 따로 없어. 동무들, 철갑탄을 낮게 쓰시오. 그러자면 놈들을 될수록 가까이 접근시켜 단발에 명중시켜. 유선 통신이 끊어지면 나는 이퍼에 위치하겠소. 알았습니다. 나의 대리인은 지휘소대장 노무요. 알았습니다. 항공! 모두 저기 위치로! 중대장 동지랑 함께 가면 경석 동지가 얼마나? 난 그만두겠습니다. 경호 동무만 갔다 오게 합시다. 무슨 일이요? 중대장 동지. 봐라. 미안하지만 그걸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니?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친동생인 내가 건사할 것 같습니다. 중대장 동지가 건사했다는 우리 형님의 영장을 말입니다. 경호 동무. 아니, 난 중대장 동지가 여기로 왔을 때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이 박경호를 전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리라 믿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버린 중대장 동진, 제 생각만 절대화하면서 아랫사람들의 리상 같은 건 전혀 안 중에도 없는. 이걸 우리 형님이 한다. 그러니 그 용장을 돌려주십시오. 중대장 동지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줄 수 없어. 예? 동무에겐 경석 동지가 피를 나는 친형이겠지만 나에겐 뜻을 준 잊을 수 없는 동지국 지휘관이야. 중대장 동지, 물 마십시오. 광석 농무요? 아, 물맛 좋다. 난 그저 이 해안 포물이 꼭 맞거든. 어, 시원하다. 나도 물이 좀 맞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맞게 해줄까? 중대장 동지가 하는 일에 난리니 시켜주면 됩니다. 이래봬도 이 주광성이 뭘 만든다는 데선 난당인답니다. 고 학교 땐 물리과목 책임자까지 하고. 그래? 근데 어떻게 미꾸라지가 용될 생각을 다 했어? 중재상 동지가 해안포 진지에 발을 붙인 목적부터 달라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재상 동진 오직 싸움 준비만을 위해서 이렇게 창안 기제까지 용감해 했었는데 난 거작 생각했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중재장 동지 맡겨주십시오. 아, 그 일 뭐 중재장 동지 혼자 일입니까? 예. 그래. 광서이 고마워. 아니 저 어중대장 동지 아닙니까? 예. 아이 날 모르겠습니까? 이중대장 상이 정의한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번 강습 때 서로 인사를 나누고서도 못 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난 원래 이렇게 좀 돌통합니다. 헌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 여단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난 어중대로 가던 길인데. 우리 중대요? 네. 우리 중대 전정자 토끼들에게서 새끼들을 한 마당 받았길래 점 지원하려고요. 예. 경호소 대장이 숙사건설을 모시게 했는데 그 안에 지인들이 변변치 못하다기. 정말 고맙습니다. 저
언제부터 한번 만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십시오. 중대장 동진 박경석 용중대 출신이고 떠난 용 동지가 구원해준 그때 적병사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경호 동무가 누이처럼 부르며 따른다는 것도. 그렇다면 이돌지 않겠습니다. 전번 날 어중대 예비판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중대장 동지가 경호 동무를 잘 도와줬으면 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의 리상과 포부가 실현되도록 잘 내세워주는 것이 경석 동지에게 우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지만 내 보기엔 중대장 동지가 그에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고해 줘 고맙습니다. 하지만 중대장 동무, 지금 경호 동무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인정이 아니라 용인 혹시 그대로 심장에 깃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더하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뭐 당장 중대를 뜨겠다고? 예, 사실 나도 판정을 받고 뜨려던 건데 이젠 틀렸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결코 형의독으로 내 꿈을 실현해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중대를 뜨려는 거니? 장군님 아시는 지간에 대한 것 이상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조기단을 좀 보라요. 소대, 중대, 대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난 그 계단을 속속 빨리 오르자는 겁니다. 우리 군관의 그 동창들 중엔 벌써 중대를 벗어나 대대 계승까지 오른 동무들도 있는데 야, 여기선 정말... 경호. 예? 날 용서해. 그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껏 경호와의 관계에서 박경석 동지에게 떳떳하다고 생각해 왔어. 하지만 오늘 경호의 말을 듣고 보니 난 생명이 위급한 순간 나를 놓고 수십 리길을 뛰어가 자기 피까지 넣어줬던 인간 경석 동지에 대해선 잊지 않고 있었지만 군인은 자기 임무 앞에 어떻게 성실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참된 군인 경석 동지에 대해선 잊고 산 것 같아. 그리고 경호에 대해서도 한갓 인간적인 우리로 친누이와 다름없는 정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깨에 꽃같이 별을 단 군인으로서 대하지 못했어.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진혁 중대장의 요구가 열백 번 알았다 그 말이다. 예? 그럼 누이까지도? 난 경호가 자기 임무밖에 모르는 훌륭한 지휘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자기 명예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진혁 중대장의 요구가 진정... 그만두십시오. 또 듣고 싶지 않아요. 놀아요, 이건. 광산 어머. 언제였습니까? 방금 들어서는 길이야. 받으라, 감속장치야. 예? 야, 이젠 됐습니다. 그래? 야, 이거 광석 너무가 간단치 않은데? 학교 때 물리 과목 책임자만 한 줄 알았더니 목공제가 안 되셨구만. 응? 이런 법의 똥인 줄 몰랐어. 중대장 동지가 날 믿고 도와주었기 때문이지 내 힘을 어림이 나였습니까? 광석 너무, 이제 이 기재가 우리 해안포에서 큰 운을 낼 거야. 정말 수고했어. 오점 오라. 이건 뭡니까? 이거 여단 샘물이야. 예? 어서 실컷 마시라. 가만, 이거 무겁다. 까짓거 이 통째로 마시라. 중대장 동지, 구멍길에 무거운 걸 메고. 광선놈은 물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위생지도는 안 돼 물어보니 약은 한 번도 다가지 않았더구만. 그럼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걸 실컷 마시고 다시는 여단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중대장 동지, 내올 때엔 저조한 생각으로 왔지만 이젠 확고히 저국방 선의의 구간에
든든히 발을 붙이겠습니다. 광석 노무가 그걸 알았다니 됐어. 아, 이제야 진짜 물이 맞는 것 같아. 어? 중재상 동지, 그 신발 어서 보시십시오. 응? 왜? 내 신발 바꿔 신자는 게 아닙니다. 조선 신발 신으면 감기 듭니다. 어서 주십시오. 아니, 광소이 왜 이래? 그냥 놔두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지금까지 나에게 정을 준 상관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큰 날개를 달아준 지휘관은 처음입니다. 예비 반종 때부터 생각해오던 문제인데 저 삼포 진지구에 절벽 중간에 우뚝 도드라져 나온 바위를 보시오. 싸움이 붙었을 때 바다에서 들이쏘는 적들의 포탄이 저 돌출부를 때린다면 그 밑에 있는 전투인원과 전투기재들이 어떻게 되겠소? 그래서 난 저 돌출부를 우리 손으로 당장 폭파시키자는 거요. 그 임무를 우리 서대에 맡겨주십시오. 우리 서대가 해제끼겠습니다. 오래 계속되는 이 빗속에서 발바구멍을 뚫는 작업도 장력과 폭파도 바로 저 바위 중턱에서 해야 하는 것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오. 발바구멍은 일소대가 맞서. 알았습니다. 삼소대는 폭파 준비. 알았습니다. 경호동은 다루는 견이 없어? 우리 서대라고 뭐 못할 거야 있습니까? 경호동은 내일 여단 후방부에 가서 진지 보수형 목재를 받아오시오. 알았습니다. 중대장 동지, 예. 왜 그 일을 경호동무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경호동무를 잘 내세우는 게. 정치도 동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동무 표현은 그렇게 해도 일단 맡겨주면 누구보다 잘 해낼 겁니다. 일제긴 대세야 경호동무 이상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정치도 동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중대에 힘든 일이야 다 경호동무가 도맡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만은 그를 아끼고 싶었습니다. 소자 동지, 소위 박경호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경호가 어떻게? 어? 예, 중대에서 맡은 일로 여단 후방부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 그나저나도 내 경호를 좀 만나려던 참이었다. 앉아라. 왜, 무슨 일이셨니? 말을 해야 알지. 형님, 진혁 중대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소리냐? 그는 우리 형님의 사랑을 받던 그때의 구분대장이 아닙니다. 구분대장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곤차곤 얘기해라. 형님의 사랑을 단 한 조각이라도 간직한 사람이라면 형님이 전사한 날 묘소에 가는 것도 거절하고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없었을 거고. 이수령화 월미도를 보았지. 형님의 믿음을 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박경호가 아니 온 중대가 그처럼 애써온 예비 판정을 순간에 묵살해버렸다는 거지. 내다 듣고 있다. 그에 대해서 또 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어느 일만은 못 참겠습니다. 얼마나 눈에 났으면 이젠 중요한 작업에서까지도 내놓고 날 빼달리겠습니다. 형님 규정대로 불러라. 소자 동지,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난 구중대, 아니, 구중대장 밑에 못 있겠습니다. 동구조동이라도 좋으니 다른 중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박경호! 네가 진혁중대장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냐? 넌 진혁중대장이 너의 형과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기나 해? 희생된 박경석 동지를 안치하면서 그가 가슴에 한이 서리도록 묶어 묻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말이야.
경호동무. 왜? 물자. 동문의 중대에서 소식이 왔어. 무슨 소식? 오, 우리 중량농지 책벌이 해제됐다는 거 벌써 들었어. 아, 그런 소식이야 내가 더 빠르지 뭐. 가만, 중대에겐 경기가 끝났다면서 잡자. 지력 동무! 동문의 중대장 동지가 전사했어. 전사했단 말이야. 중대장 동지, 그날 진행된 보병 전투 훈련을 지휘하다가 동문의 분대 정량병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정남동무와 포를 구원하고 그만. 포관율보다! 대장 동지, 끝내는 내가 종남전사를 전부 키운 것도 나고 돌을 받아야 할 놈도 나한테, 내가 중대장 동지 언제나 나를 형처럼 믿고 따르던 지낼수록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진혁이. 그래서인지 나의 군사 칭호 강급이 진혁이 마음에 그처럼 아픈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정녕 그의 진혁이나 다름없게 중대의 마대구실을 잘했던가. 조국에 대한 사명감 앞에선 중위가 따로 없고 장령이 따로 없어. 중대장 동지, 형님. 그때 진혁 중대장은 형님의 가슴에 꽉 찼던 그 뜻을 죽어도 잊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삼켰고, 두 번 다시 형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아픈 맹세를 안고 군관학교로 떠났던 거다. 그런 중대장을 내가 따르고 돕지는 못할 망정 가슴에 못을 박고 있으니 형님이 이걸 안다면 너를 용서치 않았을 거다. 대한
기다려 주십시오. 중대장 동지. 폭파 작업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박경호가 하겠단 말입니다. 중대장 동지, 중대장 동지, 날 용서해 주십시오. 경호동무, 전의 그날을 안고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바쳐온 우리의 피와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날의 중대는 삼경면 부근기를 기어이 쟁취하고 그처럼 꿈결에도 그립던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두 차례나 중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으며 오늘은 이렇게 이중 삼경면 부근기 중대의 영예를 안고 경험토론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기 중대에 와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중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온 훌륭한 중대장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를 통해 반세기 전 위제의 오만대군과 당당히 맞서 싸운 월미도의 리태운 중대장이나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군임을 준 박경석 영웅 중대장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중대들이 다 이렇게 준비될 때 인민군대가 강화되고 그 어떤 원수도 일격에 처물이실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대장 동지, 분대장 최진영, 오늘에야 왔습니다. 오고 싶었고 보고 싶었지만 중대장 동지가 우리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였기에 오늘에야 이렇게 왔습니다. 중대장 동지,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군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좋습니까, 중대장 동지? 형님... 이제부터 이 영장은 동무가 군사라고. 아닙니다. 이건 중대장 동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거야. 중대장 동지. 경호동. 진혁 중대장 동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대대장의 직무를 받고 새 초소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혁 동지가 우리 장모님께서 하시는 진짜 비기 싸움꾼 중대장. 그날의 그 중의 모습으로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습니다.